안녕하세요. 4월 31일이 석가탄신일이라서 오늘은 제가 그 주제에 맞게 불교 관련 서적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이제 원철 스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제 책은 뒤에를 보면 길들이고 갖고 나가면 삶은 저절로 아름다워진다. 이 책은 이제 제가 조금 보았는데 이제 에세이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 자체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개인적인 뭐 책이 제가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이 책을 이제 선택을 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저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얼굴에 남는다 그리고 이 아이의 미소가 있는 이 사진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이 책을 이제 구매하는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알라딘에서 이제 중고 서적을 많이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모르는 책이지만 어떨 때는 이제 제목에 끌려서 또 표지에 끌려서 이제 책을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지금 아주 가벼운 책이라서 쉽게 들고 다니기 편한 그런 책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책이 있는데 이제 법정 스님이 지으셨고 루시아 씨가 엮으셨는데 법정 스님은 이제 무소유라는 책이 이제 잘 알려졌죠.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아마 이두 이름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루시아 시인의 이제 시집을 이제 많이 사보고 그런 편인데 아마 이제 엮으신 분이 이제 루시아 씨라서 더 이제 구매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법정 스님이 이제 타계하셨을 당시 이제 길상사에 제가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길상사에 당일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들어갈 때그 비를 쓰시던 마당에서 비를 쓰시던 분이 이제 큰 스님이 가신 날이니까 조심을 바라는 그런 당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사실 법정 스님을 뭐 생전에 본 적은 없지만 또 그렇게 제가 수필, 법정 스님을 추모하는 수필 공모 전에, 제가 수상을 한 적이 있고, 또, 글쎄요, 저도 왜그 길상사에 이제 가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법정 스님이라는 그 이름이 가진 그 사회에 가진 그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마침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아무래도 직접, 그 장소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비구 스님이 제 손을 이제 꼭 잡으시면서 네. 참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제가 법정 스님의 이제 가시는 길을 이제 안타까워하시던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법정 스님의 책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정 스님은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시는,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릴 건 없고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밝아오는 여명의 창에 눈을 두고 꼿꼿이 앉아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하루의 일과 중에서도 나는 가장 사랑한다. 이런 시간에 나는 내 중심에 있다. 그리고 밝은 창 아래 앉아 옛 글을 읽는 재미 또한 내게서는 빼놓을 수 없다. 그 속에 스승과 친구가 있어 내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삶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실감한다. 그 어떤 형태의 삶이라 할지라도 틀에 갇혀 안주하다 보면 굳어진다. 굳어지면 고인 물처럼 생기를 잃는다. 사람은 동물이라 움직임이 없으면 무뎌지고 또한 시들고 만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가 움직이고 있다. 변화가 없는 삶은 이내 침체되고 무기력해진다. 그리고 진보하고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생활에 이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흙은 대지는 이와 같이 굳은 것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신과 어울려 생물을 길러내는 데에 자연의 기능을 한다. 곡식과 채소 그리고 초식동물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흙의 덕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에 침을 뱉는 것은 어머니인 대지의 얼굴에 대고 뱉는 거나 마찬가지다. 흙을 저버리지 말라. 대지의 은혜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침묵의 귀에 기울일 때다. 귀를 기울일 때다. 소리에 찌든 우리들의 의식을 소리의 뒤안길을 거닐게 함으로써 오염에서 헤어나게 해야 한다. 저 수목들의 빈 가지처럼 허공의 귀를 열어 소리 없는 소리를 듣도록 해야 한다. 겨울의 빈 들녘처럼 우리들의 의식을 텅 비울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글들에 이제 제가 더 부연을 한다면 그건 이제 더 아주 잉여가 되는 그런 이제 사색, 명상, 깊은 이제 고요에서 길어 올린 그런 글들인데요. 네, 각자 바람에 부는 뭐 풍경 소리처럼 석가탄신일이라는 날이 이제 각자 다르겠지만 네, 그원 의미를 따지자면 네, 한 번쯤은 이런 고요한 글을 읽는 시간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히 워낙 요즘에는 전자기기, 뭐 핸드폰, TV 같은 게 이제 즉각적인 반응을 요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조용한 시간을 찾기가 어렵고 또 내면을 이제 보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적인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네, 성찰이 될수 있는, 네,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